네, 수염 정리 좀 하고 가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전복눈, 꼬막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전복눈, 꼬막눈. 눈이 전복눈이 어디 있어? 전복이 눈이 있어? 희생몽사하며 계획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건 한 얼음 부탁드려요. 도건을 하나 해달라. 그 방구석에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거죠. 밖에 나가 제발 일좀 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복눈이 뭐야? 전복눈 안 나오는데요? 전복눈 완전 이상하게 생겼는데? 전복눈이라는 게 없어요. 예. 천복눈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 너무 크다. 내가 줄일게. 네. 아, 눈이 전복같이 생겼다고? 무슨 말이야? 눈이 전복이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눈이 좀 튀어나왔다는 얘긴가요? 아니, 꼬막눈 안 쳐볼래요. 네. 자, 어제 아무튼 뭐잘 쉬었습니다. 그 이틀 내내 쉬는 것보다 하루 쉬고 또 조금 지나서 하루 쉬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눈썹이랑 눈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넓죠? 근데 그 상태에서 눈두덩이 이쪽에 살이 좀 있는 편이고 거기다가 눈도 저 쌍꺼풀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연걸 닮았다고요? 이연걸님은 성룡이랑 투탑이잖아요. 이연걸 최근 예? 예? 전혀 아닌데요? 아, 눈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눈두덩이에 살이 많아서 그런가 봐. 눈두덩이 지방 흡입 수술 할까요? 엄청 잘생겨질 듯. 에어컨 리모컨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에어컨 좀 틀어야겠네요. 요즘 이제 너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걸까요? 예? 지구가 점점 이렇게 더워지는 게 온실가스가 주범이라 그래요. 풀가동은 아니고요. 근데 왜 키냐고요? 예. 다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키시잖아요. 예.
이젠 이 오렌지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돼버렸어. 오렌지 너무 맛있어요. 저 오렌지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깔 수가 있을까요? 더우면은 제습으로 트는 게 더 나아요. 창문 여는 것보다. 그건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집안에 많은데 그 어떤 공기청정기로도 공기 자체를 맑게 해주는 그런 건 없어요. 공기청정기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동하는지 알아요? 사실 제가 공기청정기를 좀 살려 그랬어요. 큰 방,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실에다 하나 놓고 안방에다 하나 놓으려고 두 개 정도 살려고 그랬는데 이 공기청정기라는 게 되게 웃기더라.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네. 공기청정기 여기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가 흡기고 여기가 배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많은 필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미세먼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은 망이 있으면은 그 망을 갖다가 나중에 예, 작동 많이 시키고 나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예, 갖다 그 망을 치워주는 거죠. 여기 그럼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예, 그런 식이고 이제 배기 여기로 이제 그 맑은 공기가 나간다, 공기를 정화시켜준다라는 건데 결국은 환기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 좋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은 환기시키는 것 자체가 집안 공기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랑 관련이 없고 집에 환기를 매일같이 시켜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다고 할지라도 집 안에 쌓여있는 이 그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의 이산화탄소를 조금 배출시키려면 무조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 예, 집안의 공기가 미세먼지가 차거나 안 차거나. 그래서 이제 환기를 시켜줄 때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 있으면은 최대 풀파워를 한번 살짝 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기를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좀 환기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결론적으로 안 샀어요. 이게 웃겨요. 공기 자체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를 빨아들여갖고 그 거름망에다가 먼지를 걸러주고 여기로 이렇게 딱 예. 걸러진 그 공기를 갖다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뭔가 조금 투머치한 느낌? 네, 삶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전기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허세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안 샀어요. 존나 공부 잘했죠. 3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공기청정기가 공기 이제 순환이 될 때 여기가 흡기고 여기가 배기면은 흡기 주변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 좋은 공기 다 마시는 거죠. 예. 공기가 빨아들여질 때 안 좋은 공기들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사람이랑 최소 3m 정도 이상은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공기를 안 좋은 공기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예. 맞아요. 환기가 최고야. 아니 살지 안 살지 고민을 되게 하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가전기기들이 좀 있죠. 일단 무조건 건조기는 사야 되죠.
건조대 쓰는 집이 거의 없죠. 한글로 저큰 대자, 이렇게 대자로 되어 있는 그 건조대 쓰는 집이 요즘 많이 없어졌죠. 건조기를 많이 쓰니까. 스타일러도 뭐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스타일러도 약간 조금 겉멋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다. 내 입장에서도. 자, 아무튼 뭐 그나저나 아그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골방 그 투표율 보고 나서 솔직히 좀 많이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시골 방송에 솔직히 관심이 저도 없으시구나. 어차피 보여줄 그림 다 보여주고 가가지고 그냥 뭐 장이나 보고 삼겹살 굽고 그냥 뭐 장작이나 후려치고 술이나 처먹고 할 텐데 그 그림이 뭐 신선해봐야 얼마나 신선할까? 이미 많은 BJ들이 해왔고 그 감성 자체가 신선할 게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잘 살려봐야. 그래서 그런지 24시간에 많은 걸 때려부어라 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느꼈죠. 그냥 시골 방송 때그 하려고 했던 게스트 방송을 때려치고 24시간 방송 때 잠깐 오게 해가지고 조금 심심한 것들을 조금 풀어주고 차라리 24시간 방송할 때할 만한 것들을 조금 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둘 다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둘 다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희우라는 친구가 보니까 저기 그좀 몰랐는데 오디션 해가지고 저 창크루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크루에 들어간다면 창크루 멤버가 주영스트가 있고 그 안에 또에저 주이유가 있고 잃어버리면 약간 좀 같이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 사실 아프리카 쪽지로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방송을 그냥 때려치자. 때려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자, 24시 방송에서 유선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이도 부르고 또 다른 역행분 한분더 불러가지고 조금 24시간 방송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안 그래 연락했더니 유선이 진짜 은근히 의리가 괜찮은 친구야. 그 은근히 저 의리가 있더라고요. 오토콜이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4. 안 그래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다른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끊겠습니다. 예. 코트님 화이팅! 캐티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매년 바이오하자드가 출시될 때마다 현황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할 겁니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4부터는 공포라는 게 없더라고요. 예, 호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뭐랄까 액션 어드벤처 같은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예, 좀 계속 플레이한 영상들을 보다가, 아, 이거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존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뭔가 쪼는 맛이 있었는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4부터는 주인공이 이렇게 돌려차기라는 그 기술을 배우면서, 총한 발을 그냥 대가리 안에 딱 맞추고 나서 약간 그 스턴기처럼 이렇게 걸려요. 그때 가까이 가서 발차기 키를 딱 누르면은, 돌려차기를 탁 치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스플래시 데미지 먹으면서 자빠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그게 하나의 어떤 거 기믹이 된 건데 이게 과연
기존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같은 그런 쪼는 맛이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하자드 리마스터 4는 사실 지금 뭐 평가도 너무 좋아요. 94점. 근데 사실 그 메타크리틱 점수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좋아했던 팬들이 이 정도면 참 고증도 잘 해냈고 전작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계승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억 보정의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94점. 그리고 매년마다 캡콤이 내놓는 게임들은 죄다 점수들이 높아요. 근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4는 사실 그닥 그렇게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은 아예 사지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안녕하시옵니까? 행인 인사 박스입니다. 아, 우리 나이젤이 또 100개를 너무 고마워. 우리 나이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라이프야. 1000개 별풍선 그거 좀 바꿔라. 짤을 좀 바꿔. 잘했어. 제가 미연씨 게임 해봤는데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예. 뭔가 애매해요, 그죠? 뭔가 미연식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찐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약간 좀 세게 보는 사람들 그두 가지 시선이 공존해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반은 찐따로 생각을 하고 반은 뭔가 좀 약간 알파메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고트는 여자 다루는데 굉장히 뭐 능숙하고 말도 잘하고 뭐 재력도 있고 키도 크고 되게 잘난 사람처럼 묘사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수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제 이미지 자체가 완전 개찐따 그 자체였으면 미연식 게임 같은 걸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막 몰입을 해주시고 그랬을 텐데 별로 많이 몰입은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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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여론조사를 다 마친 후에 느꼈어요. 저를 되게 동경하는 남자 시청자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 코트야, 그러죠? 저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날 코트야, 생각하실 줄. 형은 럭키 코박이잖아. 당장 해줘. 예. 미연 씨가 이제 그 2D 캐릭터 잘 그려진 그런 일러스트에 그저 2D 캐릭터 보고 약간 육성하고 그 화면에 있는 여자 캐릭터랑 연애하고 예 나중에 뭐 결혼하고 뭐 엔딩이 약간 그런 분기로 나눠져 있는 게임이 이제 미연 씨 게임이라 그래요. 내가 하면은 몰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머리 이제 진짜 잘라야겠다. 아, 머리 완전 더벅머리죠, 지금.
아무튼 어제 뭐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고 어제 휴방의 이유는 피로가 쌓여서 그래요. 예. 집 밖에 외출 일도 안 했고 바이크도 안 탔고요. 집에서 계속 넷플릭스, 예, 유튜브 보면서 잤다가 일어났다가 먹고 시켜 먹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했어요. 예. 아, 요즘 낯빛이 좋아 보인다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그래요. 많이 자서 그런가 봐요. 예, 네, 많이 자서 그런가 봅니다. 넷플릭스 노스맨이라고 봤어, 노스맨. 거기 또 출연진들이 엄청 캐스팅 라인이 좋던데. 예, 네, 노스맨. 넷플릭스. 엄청 잔인해. 요거거든요. 노스맨. 니콜 키드만. 예. 아냐 테일러 조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모티브가 된 덴마크 전설의 신화 속 인물 암레트, 그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 바이킹 북유럽 신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킹의 어떤 그런 야만적인 문화 같은 것도 좀 꽤나 고증이 잘 들어가 있고요. 볼만하더라고요. 그냥 그냥저냥 볼만했습니다. 예. 근데 좀 역겨운 내용들이 많아요. 엄마가 아들이랑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거랑 곽튜브님, 저 누구냐, 빠니보틀 곽튜브, 그리고 여자 여행 유튜버 김태호 PD, 노홍철, 주현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 지구마블 세계여행 봤어요. 볼만하던데? 지구마블 세계여행. 그렇게까지 막, 졸라 재밌다 이건 아닌데, 그냥 빠니보틀 여행 영상 챙겨보는 느낌? 재생목록 계속 보는 느낌? 맞아, 유튜브 감성이긴 한데, 유튜브 감성이 요즘 대세 아닌가? 이거 아메리카노? 이거 뭐한 3천 원 할라나? 3,800원이라고 합니다. 3배는 빌게요.
나도 피고 와야지. 트렁이 고마워. 저 요즘 노래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볼 영상 별로 없죠? 풀 영상 채널. 제가 좀 요즘 노래에 좀 빠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에. 그 성시경 노래 두 곡 연거푸 불렀던 거는 진짜 잘했더라고요. 너의 모든 순간이랑 희재. 그거 리버브 안 넣고 불렀는데 꽤나 잘 불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날 그러니까 노래를 요즘 부르는 이유가 뭔가 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 같아요, 노래가. 아, 맞아. 나 노래도 참 잘했었지. 이거를 항상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래라는 이 무기가 있는데 사람의 매력을 보여줄 때. 그래서 아 좀 뭔가 노래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다재다능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토크원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전날 이틀 전이었죠. 오히려 토크원에서 아프리카 채팅창을 보면서 되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채팅창 왜 저러냐, 노래 존나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엄격하지? 저 정도 아주 뭐 듣기 되게 거슬리는 어떤 그런 실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팅창에서 너무 뭐라고 한다. 아프리카 채팅창 더럽다. 이 얘기를 토크온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아 내가 좀 엄격했구나 시청자들이. 예,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이제 또 이제 노래 연습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24시 방송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25일이잖아요. 31일까지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24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30일이죠. 예. 그날은 이제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유선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냐옹이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시간이 웃겨요. 3월달 안에 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3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치려면 수요일이 가장 적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뚱이 좀 섭외해라. 근데 보뚱이는 제가 전에 그 마지막 그 토크온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올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보뚱이가 이제 좀 인정을 할게요. 예, 보뚱이가 좀 아까 그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 예, 오프닝 하면서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예. 증거 없어. 잊으라고. 예. 뭐 이 안경 쓴 뜸보야 이러는데 좀 저도 모르게 이제 보뚱이에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보며들었나 봐요. 예. 나중에 보뚱이랑은 저 뭐 롤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직까지 연락처도 주고받고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이는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예, 그 아니야 토크온에서 만납시다. 예. 보통에게 롤 배우는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롤을 하니까 그 친구가 아, 저 얼음 정수기 그 친구는 진짜 놓친 게 너무 아깝긴 해. 근데 그 당시 내가 또 상황이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예, 쉽지 않았죠. 제일 좀 돈 아까운 사람은 있죠. 예. 포레스트 그날 여자 게스트 한 명 구해갖고 목소리 좀 들으면서 달달하게 포레스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방송 보는 여자 시청자 한 명 이렇게 꼬들겨갖고 디스코드에 이렇게 끄집어와갖고 하는데 게임이 없다 그래요. 게임을 내가 3만 얼마치 게임을 사줬잖아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예, 그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 고소 진행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뭐 이렇게 여자랑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뭐 여자한테 게임 사주고 그게 뭔 하나 뭔가 하면서 내가 아 이게 맞나 싶었긴 했었어. 예, 그냥 풀 영상 하나 조금 더 다채롭게 채워보려고 예 그 친구한테 게임을 사줬던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네요. 예, 그 친구 지금 디스코드 있나요, 랄프 씨? 지금 불렀어요? 네. 대답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대답하는데요. 대답합니까? 오케이, 자 디스코드 잠깐 들어와 좀 들어와 보라 그러세요. 예, 빨리 들어와 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노예 대기실로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군요. 방송 보고 있었네. 아 방송 보고 있었구나. 예, 아직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잘 됐네요. 예. 예. 하하야. 네. 그 환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하야. 네? 네. 환불 좀 해주세요. 어 죄송해요. 환불은 뭐 저 영수증 갖고 계세요? 아니 제발 환불 좀 해주세요. 그날 하루 잠깐 게임하고 풀 영상 다채롭게 쳐보려다가 그쪽한테 게임 사주고 지금 이게 무슨 피해입니까? 본인 그날 5,000원어치 아... 일하셨잖아요. 아, 네, 환불은 조금 어려우세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맡겨놓으셨나요? 아, 그 이후로 그러면 계속 하셨나요? 네, 저 친구들이랑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하고. 예, 2시간 넘게 네, 하셨네요. 식인 좀 죽이려고. 네네. 아,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빠랑 같이 하려고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엔드 컨텐츠까지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다 못 해가지고. 아, 거기까지는 안 해보고? 네네. 예. 그 마우스 휠 버튼 안 눌리는 건 고쳤나요? 마우스 새로 샀죠. 샀어요? 네. 와, 진짜 그때 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예. 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는 게임은 발로란트? 아니요, 요즘은 게임 안 하고 그냥.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게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 콜센터에서 콜센터 아 TM 네, 인바운드로 아 인바운드 네. 욕 좀 많이 쳐 먹으셨겠네요. 어 욕은 없어요. 국민 그 건강보험단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떤 일로 또 이렇게 평일인데 예 네, 방송 보고 있네요. 아 불금이라. 회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아 불금이라. 그래요. 아 돈이 너무 아까운데 주주님이 팬가입도 안 했죠? 네. 예, 사람 새끼 아니란 얘긴데. 네네.
아 진짜 대단하다. 예. 그래 뭐 저 아 근데 우리 그 그때 어떤 경위로 같이 게임을 하게 됐죠? 디스코드로 어떻게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됐죠? 그 같이 더 포레스트 할 여성분 구한다고 해가지고 방제목보 그때 처음 유입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 간간히 아니요, 성재합 창단 때문에 이제 디스코드를 아~ 들어왔다가 성재합 창단에서 뭐 참여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못 해봤죠. 시간대 안 맞고 그래갖고 네 항상 자고 있을 때 왜냐면 아침 출근이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 푸사가 무슨 뭐 애니 캐릭터 같이 이렇게 돼 있네. 네 에 뭐 관심 있어요? 그쪽 버추얼 유튜버 이런 거에? 아니요. 저는 주준 그 하하님 목소리 은근히 괜찮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방송도 좀 보고 게임도 좋아하고 하니까 지금 그 텔레마케터 일하시다가 네 그걸로 돈 벌어갖고 나중에 버추얼 장비 사가지고 버추얼 유튜버 데뷔하는 거 어때요? 너무 그러니까 방송 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 보는 것만 보는 거 편편이지 네, 사실 보는 거를 좋아하지 뭐 제가 방송을 해서 입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임을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아 그렇군요. 아니면 혹시 네. 그 버추얼 장비 같은 거 이렇게 그 팔꿈치 뒤쪽 이렇게 2두 쪽에다가 차거든요? 3두 쪽인가? 여기 3두인가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 아무튼 그쪽에 팔뚝? 차고 하는데 그 버추얼 장비 차기에는 본인의 팔뚝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혹시 본인 얘기 아니세요? 아 아니 아니 본인 얘기 아니에요. 하하님 얘기고요.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뭐 할만해요 일은? 예 네, 할만하죠. 먹고 살기는 좀 입에 풀칠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돈 벌어서 뭔가 좀 사고 싶거나 그런 거 없고요? 아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저축을 해야죠. 나중 가서 먹고 살고 돈 걱정 없으려면.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요. 21도 뭐 사회초년생이야. 3, 4년 놀아도 충분하겠구만. 야 벌써부터 그럼 미래 데뷔를 한다? 그죠 해야죠. 어 괜찮네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그 사정을 듣고 나니 21살짜리한테 3만원 넘는 게임을 선물해 준 게 돈이 매우 아까웠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연 듣고 하니까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예. 그 나중에 돈 벌어갖고 좀 팬가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아, 얼마로 해주실 건가요? 예? 아, 여보세요? 예, 얼마 해줄 거예요? 네, 11,100원이요. 와. 수수료 떼고 10,000원 그 100개 아닌가요, 그거? 월급날 언제죠? 월급날 언제예요? 저 15일이요. 15일. 네. 제가 적어놓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꼭 와서 팬가입하세요. 네. 그래 알겠어요. 일 열심히 하고 그래도 게임 이런 쪽 벗어나갖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특하고 그러네요. 어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남자친구 없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어 없을 것 같았는데 진짜 너무 의외인데요. 아 근데 연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어디서 만났어요? 볼링 치다가 볼링? 네 볼링장에서 인연을 추구한다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같이 치실래요? 레일 합치실래요? 하다가 남자 쪽에서 그랬나요? 여자 쪽에서 그랬나요? 저희가 먼저 아 여자 쪽에서? 네네 야 볼링장에서 만남을 추구했네 네 야 그래요 아니 뭐... 레일이 부족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어 그러면은 그 볼링장이 이어준 인연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저기 그 연애도 잘 하시고 저 네. 일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10월 나라고 팬가입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다음에 또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뭐 연이 닿는다면 그때 뭐 또 들어오세요. 아 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예 네, 빨리 꺼져주세요. 역겨우니까. 네, 들어가세요. 네, 꺼지세요. 네. 이야, 이 친구 야무진 친구였네. 21인데 오, 볼링장에서 만남을 추구하고 사람은 나가야 돼. 집구석에만 있으면은 뭐가 안 돼. 예.
어떻게 해야 좀 그 이성이랑 접촉이 많아질까요, 여러분들? 어딜 가야 이성을 많이 볼 수 있나요? 볼링 연간 회원권 끊을까요? 볼링 연간 회원권 좀 끊을까요? 랄프랑 볼링 치면서 볼링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예, 옆 레일이랑 같이 이렇게 만남을 한번 추구해 볼까요, 저도? 아이 뭘 교회야.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좀 아닙니다. 형 나이는 동호회 같은 걸 나가야 만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바이크요? 아, 제일 난이도 어려운데요. 네. 바이크가 제일 난이도 어려워요. 완전 남초 그거라서. 예, 그 바이크 타는 코치야. 친구에게 바이크 타는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덩치가 나보다 더 큰 여자가 그 R3 그 타고 와가지고 예 밥 먹고 카페 갔고 막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가 바이크 주차된 거 빼달라 그런대요, 남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아 쉽지 않구나.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 코트야, JMS 정명석 교회 가봐. 거기 가면 형의자왕 될 수 있어. 걔 말 같지 않는 비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재미없고요. 아, 바이크 타는 여자 진짜 매력 있긴 하죠. 에. 미쳤지, 바이크 탄 여자는. 제 단톡에서 그 뭐 짤 같은 거 봤었는데 졸라 섹시한 여자 있었는데. 아, 쇼츠에서 봤는데 와 진짜 근래 봤던 여자들 중에서 제일 매력 있었던 것 같아. 코트야, 같이 보자. 응, 그 보여주려고. 어, 여기 있다. Peanuts, Mr. Meth. You know how we.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바이크 타는 여자를 내가 굳이 같이 취미를 즐긴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매력 있게 본다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스포츠 바이크 알차는 여자가 타야 진짜 뭔가 멋있어요. 뭔가 그 몸의 곡선 이런 게 옆모습을 봤을 때 진짜 매력 있다. 예. 있지, 멋있지. 맞아, 알차 탄 여자는 정말 섹시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저 유튜브 채널도 그 여자 라이더 유튜버들 구독 개 많이 났어요. 어. 가람스 뭐 이분이나 뭐 엄청 많거든요. 바리니 오기, 바리니 민키, 바이크 탄 풍경. 예.
아, 제가 이거 채널 구독해 놓은 거는 막 바이크 탄 여자들 보면서 헤헤헤헤헤헤 멋있다 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영상 보면서 어떻게 라이더 훈 채널을 만들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얻는 거죠. 예. 현 시장 조사 때문에 저런 바이크 타는 유튜버 분들 이렇게 구독을 해 놓은 거지. 예. 아니야 남자도 구독해놨어요. 아 남자도 해놨습니다. 홍석천 해명하세요. 요즘 저 채널 재밌던데요.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원율 셰프랑 홍석천님이랑 와 벌써 구독 채널이 111개가 넘어가네. 예, 제 구독 채널 궁금하신가요? 최근에 추가한 채널은 바로 이 채널이에요. 예. 뭐든지 이렇게 찌부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아줌마, 예.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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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메마모무. 아 실제로 도움이 돼요. 예,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저도 매일 같이 지금 발성 연습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다시 열심히 잘 불러보기 위해서 손골짜기 또 나올까봐 거리시는 바이크 러버는 최고입니다. 아 캐티언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저게 도움이 되기는 하냐. 도움 되죠. 도움 되니까 저만큼 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는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예, 프로들도 예, 목을 가다듬는 연습이니까. 잘한 애들 그냥 데려다가 이시켜갖고 돈 번다고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분 구독자만 지금 700만 명이 넘습니다. 코트야 700만인 건 이유가 있겠지. 그럼요. 주말에 바이크 방송 기대해볼게요. 코트씨 왜요? 왜죠? 왜 기대하시죠? 뭐 때문에요? 예. 그런 바이크 방송을 하려면 그날 풍선을 은혜롭게 받아야 돼요. 진짜 거의 3만 개에 가까운 풍선을 채우면 그날은 뭐 예. 제 방송 엄청 길게 하죠. 18시간씩 막 해버리죠. 예. 국내 그 보컬 트레이너 아 그분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부르는 거 되게 엉터리로 부르는데 어떻게 그 뭐 보컬 트레이너를 한다는지 고소당할까 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아니야 몰라도 돼요. 네. 자, 아 김명기님은 그 클래스 있잖아. 그 저기 이수우님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김명기님은. 예. 이번 주는 성지합 창단 여러분들. 예. 무슨 노래로 하기로 했더라?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예, 포맨의 Say I love you 할 겁니다. I love you.
아, 그리고 그 시골 방송 그 저 숙소를 잡았는데 사실 투표율 보고 나니까 뭔가 진짜 할 맛 떨어지고 그냥 진짜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골 그 숙소를 30만 원에 이렇게 저 예약을 했는데 예, 반값 손해보고 15만 원 손해보고 숙소 취소했어요. 예, 장소 섭외하는 거 30만 원 줬는데 15만 원 돌려받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예. 차라리 그래서 그냥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또 실내 방송이고 굳이 뭐 멀리 나가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제 3월달 24시 방송에서 예, 좀 더 다채롭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양님도 보시고 오랜만에 여러분 유선이도 보고 그러고 이제 예,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티 언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알겠어요. 혹시 24시간 방송은 언제 하나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네. 아무래도 많은 DJ들이 보여줬던 그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카페 코트 투표 보고 분석질을 했던데 그 글들 올라가네. 예,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대규성님 발걸음 DK님이 또 리메이크 앨범 내신대요? 24시간 방송 다시 보기 올라오죠? 방송 다시 보기인데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근데 해봤자 15시간 방송이에요. 잔방을 맨 뒤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잔방 없이 그냥 15시간 연거푸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4시간 방송에도 너무 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잘하는 것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통 7시간, 8시간 정도 방송을 하니까 이제 그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제 남는 시간에. 그래서 게스트들도 아침이랑 낮에 오라 그랬어요. 예, 저녁에 오라고 하지 말고. 유니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거고요.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리메이크 앨범 내신다고. 그럼 무조건 해야지. 근데 우리 그거 하지 않았나? 코트야. 발걸음 안 했어요. 아, 잘 가요구나 그거는. 예. 네, 그건 잘 가요네. 주셨으니 키우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평일이라 못 보니까 다시 보기로 봐야지. 평일이라 안 하죠. 성지합창단은 보통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10시간을 뺀데 아 지금 24시간 방송에 대한 그 좀 개념이 좀 저 안 잡힌 것 같은데 24시간 방송이라는 거는 잠을 안 자고 24시간 동안 깨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24시간 방송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 저는 뭐 돈을 많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뭐 근로법 기준에 해당했을 때 예? 생각을 해봐요. 그 12시간 아니 24시간을 안 자고 일할 수 있어요? 잔방 8시간 9시간은 국룰이죠. 예.
잠방 루즈하니까 잠방을 빼버리고 그냥 좀 재미 드릴 것들만 딱 드리고 제가 깨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방송만 보여드리고 이제 딱 끝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자다가 방구 싸는 거 봐야 한다고. 예. 잠방이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 너무 호의적이신 것 같아. 솔직히 제가 자빠져 자는 모습이 무슨 방송입니까? 저 그 서버 낭비, 전 그 서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그 서버 낭비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뭔가 좀 회사원이랑 비교 많이 하시니까 너 너무 꿀빤다고 앉아서 일하면서 꿀빤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 역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예. 잠방은 여자랑 같이 자야 재밌지라고 하는데 같이 잠방을 하는 게 그게 뭔 재미일까요? 예.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하면 이 시간 4시간 왜 한다고 하는 거냐? 딱 말씀드릴게요. 아가리 닥치세요. 응? 아가리 닥치세요. 예. 잠방은 방송이 아니에요. 잠방은 방송이 아닙니다. 왜 잠방을 방송이라고 하십니까? 예. 제 기준에는 잠방은 방송이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쓸데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예? 뭐 너스레나 떨고 채팅창에서 넋두리나 하고 얘들아 치킨 뭐 시켜 먹을까? 어디 게 맛있냐 요즘? 그러고 날씨 오늘 개좋네 이러고 코트야 그래서요? 이런 비행신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 새끼 아직도 자고 있네 이러고 채팅치고 나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재미냐고요 저는 그게 재미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24시간 방송 정석을 제가 링크 드렸습니다 24시간 방송의 정석을 링크로 주셨어요, 랄프가. 네. 알겠습니다. 선배!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돌림판에 컨텐츠 40개 있는데요. 재미없어요.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저때 써놓은 그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뭐 엄마랑 횟집 가기 이런 것도 있어요. 회 먹으러 가기. 그게 뭔 컨텐츠냐고. 이게 뭔 컨텐츠야? 펀치기계 1등 미션 사격 만발 컨텐츠 월미도 가서 사격 만발 맞추는 이야 정말 재밌겠다 이야 씨벌 정말 짱이야 엄마랑 어시장 가기 배낚시 도미노 쌓기 도미노 사가지고 집에서 안 집에서 거실에서 도미노 첫 쌓는 고기 키우기 1등 하기 이게 뭔 방 산책 방송 이게 뭔 방송이야 이거 아니지 여러분들 이거 아니지 코트야 룰렛에 24시간 연장도 넣자 나이젤님 오늘 좀 코트야 얻어 쳐맞으시려고 이런 개잡소리 하시는데 같은 컨텐츠네 나이젤님 아갈빡 탁 치세요 예 저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존나 웃긴 것 같아요 저게 뭔 컨텐츠야 저 때는 저런 컨텐츠 넣는다고 존나 병신이라고 욕먹고 막 감없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저거 자체가 굉장히 선녀였네 코트야 싫은데 씨바라? 자 이제는 저런 것 말고 뭔가 실내에서 이렇게 좀 뭔가 컨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를 해놓고 뭐 룰렛 돌리고 이런 거 그런 어떤 변수 주지 않고
그렇게 할 거고요. 24시간 방송 기대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막 되게 대단한 방송을 할 건 아니에요. 예. 유선이랑 술이랑 처먹으라고. 됐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 뭘 설레요 또. 설렐 게 뭐가 있습니까. 에. 컨텐츠 할 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 여러분 24시간 방송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채팅창 위에다가 저 그 시간 게이지 올려놓을게요. 예. 스탑워치 올려놓고요. 자 15시간 시작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예. 코트야 24시간이고 자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방송하고 있으면 희열감 느낌. 기대하게끔 하고 최대한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지. 아니요. 하, 이게 시골방송도 여러분들 변수가 있었어요. 희유 같은 경우는 뭐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희유 말고 다른 여비제이분이 있었어요. 다음 주 이제 그 저 목요일이었냐 우리? 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골 방송 그 장소 잡았고 다 해놨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면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어? 저 다음 주 월화수목 제주도 가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구나.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여비제이는 그렇게 막 일정이 막 많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 바빠 보이지가 않았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이제 또 구해야 되나? 또 뭐 아 내가 여기서 약간 좀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시골 방송에 집착하는 것 같네. 왜 굳이 이렇게 할까? 랄프 오라 그래갖고 랄프야 관두자 그냥 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네. 고소진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진짜 24시간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거는 네,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어. 섭외도 그렇고 또 아무튼 되게 막 변수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딱 그 BJ만 오케이 사인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다음 주 목요일날 갑자기 뭐 제주도로 간다는데 월화수목을. 그래서 아 뭔가 하지 말라는 계시구나. 차라리 24시간 방송으로 그냥 틀자. 투표도 이렇게 나온 김에 그게 맞겠다. 그렇게 한 거죠. 원래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내일?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왜 안 되냐면 거기 무슨 저 그 장소가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뭐 촬영 협찬해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백종원 아저씨도 왔다 가고 유튜버들 DJ 왔다 가고 뭐 연예인분들 왔다 가고 그런 곳인가 봐. 촬영하는 곳인가 봐 거기가. 예. 그런 야무진 장소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다음 달로 넘깁시다. 다음 달에 또 뭐 운 좋으면 해보는 거고 아다리가 맞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잘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보뚱이랑 게임이다. 그러니까 보뚱이는 연락처를 좀 받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뚱이 디스코드 하면은 나중에 보뚱이한테 롤 배우는 방송을 한번 컨텐츠 경매에 넣고 해볼게요. 괜찮죠? 보뚱이한테 롤을 배우는 거지 다시. 맞아요. 코트가 방송감 존나 좋아서 존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분석력은 있어 이제. 그래서 디아블로도 해보고 나서 다음날 바로 문제점이 뭐였는지 전부 다 분석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알았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성공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경력이 되는, 그 실패는 경력이고 성공은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예. 쌈배한테 비겠습니다. 예. 뭔 소리야?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송감이 없으니 디아블로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나가세요. 예, 딱 그것까지 말고 저는 바로 님 내보내드릴게요. 씨발 새끼야, 꺼져. 병신 새끼. 예, 저렇게 부정적인 새끼들은 제 방송을 볼 자격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왜 내 방송을 볼까요? 저렇게 부정의 산물을 무슨 양수 뒤집어 쓴 것 마냥 뒤집어 쓴 개새끼가 제 방송을 왜 보는 걸까요? 꺼져. 쓴소리만 하려면 개새끼야. 예, 다음에 뵐게요. 담배 에세 It's Deep Brown 입니다. 파워리프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상남자요, 저요. 버거 형님 그분 아니야? 말죽거리 잔혹사 버거 형 햄버거 그분은 약간 불독처럼 생기셨고 네 아 오줌 마려 오줌 싸야겠다. 예. 어금니 살인마 이영학 닮았다고? 쳐낼게요. 미친 새끼 아니야? 심했는데? 예. 넘네 진짜. 자 오줌 싸고 와서 이제 오늘 어떤 콘텐츠로 재미나게 또 방송을 해볼지 여러분들이랑 또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네. 코트야 라이프님 퀵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퀵뷰 누리겠습니다 형님
나도 그치?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 그렇죠. 나도 이런 둘이거든요. 100개에 30일? 오, 잠거든요. 코트야. 맞춰줘요. 200개. 아 진짜요?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누가 쏘신 거죠? 트릉님 100개. 트릉이가 100개 쐈구나. 이지엘님 100개인가요? 아 나이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야. 생각이 감사합니다. 10개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경매 하고 갑시다. 컨텐츠 경매 뭐 할까요? 좀 적어놓고 갑시다. 예. 보통 연락처 좀 받아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소코 돌아다니면 찾아볼게요. 어. 보통이 혹시 있으면. 알아야 돼. 예. 아 내가 방을 파놓고 네, 그 방을 너한테 승계해줄게. 내 코트다. 내 코트다. 보통이 와봐라. 들어와봐. 아니 랄프한테 방 승계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이 찾으라고 얘기하려고요. 랄프 토큰 깔았나? 네 아이 잡고 있습니다. 아 네이톤 아이디? 네. 이런 오늘 면도 안 하셨나? 면도 했어요. 했는데 좀 지저분한가요? 좀 더 할까요 면도를? 아 코 수염을 안 밀었어요. 피부가 박재범급이야. 아 피부가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재범급. 존나 웃기네. 피부는 근데 진짜 타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저주받은 부분도 많지만 타고난 부분도 많아. 일단 저 이빨이 되게 그 치열이 골라요. 치열이 되게 골아갖고 사랑니 뺄 때 의사분이 진짜 쏙 뺐어요. 그래갖고 와 치열이 진짜 고르시네요. 예, 이거 타고나야 되는 건데 환자분들 중에서 사랑니 안, 그 매복 사랑니 있는 분들 나오면 진짜 고생 엄청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방 비번 풀게요. 방 비번 1234에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나갈게. 예. 방 비번 풀어놓고 나갈게. 방 비번 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를 30초에 한 번씩 하면 돼. 아 1분에 한 번씩. 그걸 못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맨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걸 못해요. 아 그럼 못해? 어. 제가 맞을게요. 네 그러세요.